초읽기에도 들어갈 텐데요. 아니면 여기서 찝는 수 같은 게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? 막아주면은 이제 끊어서 그래도 바꿔치기가 나오거든요. 네. 흑 두 점을 사석 작전을 통해서. 네, 이거는 요속이라서 이건 네. 흑이 만족스럽죠. 그런데 지금 가요. 그러니까 방금 그림만 되면 이렇게만 되면 흑이 만족스러운 네. 겁니다. 그런데 이 장면에서 백이 좀안 막아주거든요. 어떻게 둘까요? 5분 전입니다. 있기만 하더라도. 일단 차단하지 않을까요? 아 이게 이쪽 잡힌 한이 있더라도 일단 이렇게 두나요? 아 오히려 좀 비껴받았어요. 흑 20초 전입니다. 그 정도로 또 충분하다. 뭐 이렇게 나와 20초. 일단 끊어서 뭐둘 둘, 수밖에 없죠. 네. 흑은 이제 이돌과 이돌에 대한 연결. 그 연결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, 일단 귀를 지켜내는 선택을 했습니다. 105분 전입니다. 네, 이거는 집이 너무 없어가지고 초조함에서 나온 수법인데요.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금 이 중앙의 흑돌들은 붕 떠버렸어요. 아, 여기가 막상 하나 찔러두고 여기는 선수로 살아있고요. 네. 그 다음에 씌우는 게? 아, 나와서 끊어. 이런 수법도 있겠네요. 뭐 잡으면 늘어서. 뛰면 일단 잡고 뭐 버팁니까? 글쎄요. 이 자세가 백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. 생각보다.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좀 나올 수 있을 텐데요. 네, 다른 방식도 한번 찾아보겠네요. 아, 그냥 늘어서. 120초 전입니다. 여전히 중앙으로만 잘 탈출할 수 있다면 지금 네. 늘어준 수로 충분하다 이런 그쵸. 뜻일까요? 지금 그 막아내려는 자와 안 막히려는 자의 싸움이에요. 근데 이원 선수는 무조건 막아내야 되고요. 막혀도 백 입장에서는 둘 수는 있어요, 바둑을.